저희는 레그데빌 플랫폼 기반 배달 로봇 개발을 주제로 창설 1일 진행한 노현 강준길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우선 저희가 하려는 연구가 가진 가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재 배달 로봇 시장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배달 로봇은 전부 휠 기반 플랫폼을 가진 배달 로봇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달 로봇은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돌멩이와 같은 작은 장애물이나 외란에 취약합니다. 드론 배달은 앞서 설명드린 단점은 해결할 수 있지만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면에서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휠 플랫폼에다가 레그드 플랫폼을 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두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을 합쳐 레그드 휠 플랫폼 베이스 배달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설의 주 주제는 배달 로봇이지만 이러한 레그드 휠 플랫폼은 배달 로봇뿐만 아니라 순찰 로봇, 일회용 드론 등등 각종 공공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가장 많이 따라올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퍼스널 로봇 시대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치들을 파악하고 해당 주제를 저희 창설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창설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로봇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하던 라이다나 뎁스 카메라 같은 입력 센서들은 큰 물체 감지나 경로 생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가과자 같은 작은 턱에 대한 인식률은 굉장히 낮고,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로봇 포지션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이로 센서, 임피던스 컨트롤 등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경사면에서 로봇의 수평 제어를 성공하는 것과 두 번째로 불규칙한 면에서 일회용 터널에서 로봇 몸체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 영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경사면에서 로봇의 균형 제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후 배달 로봇이 배달할 물건을 짓고 이동시키기 위한 로봇팔과 카메라 시스템 개발의 과정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불규칙한 면에서 로봇이 균형을 잡으며 주행하기 위한 제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보일 예정입니다.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작은 돌을 밟더라도 로봇의 몸체는 평행을 유지하고 다리가 그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시뮬레이션 테스트, 계산, 그리고 실제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일 것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모듈은 작은 로봇 제작입니다. 큰 로봇을 제작하기 이전에 작은 로봇을 만들고 해당 알고리즘을 큰 로봇에 적용시키기 위해 작은 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걷는 모션을 실행하는 영상입니다. 저희는 해당 모션을 큰 로봇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IMU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사면에서도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는 제어 루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모듈은 로봇팔 제작입니다. 로봇팔을 이용하여 배달하고자 하는 물체를 잡기 위해 로봇팔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로봇팔은 카메라를 활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물체를 자동으로 따라가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모듈은 시뮬레이션 제작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안정적이고 재현 가능한 실험을 위해 사족보행 로봇의 몸통 전체의 동역학식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 로봇이 쓰러지기도 하며, 로봇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널 스페이스 기반 최적화 제어기로 몸통 전체의 임피던스 제어를 성공시켰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실제 실험의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미리 실험을 해볼 수 있어 많은 시간을 단축하였고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로봇 버전 제작입니다. 모델링한 파일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정을 거듭하여 실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고 거듭하여 댐핑 제어를 성공하였습니다. 다리 제어를 마치고 몸통을 조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로봇의 중력만큼 힘을 역으로 주어 로봇 다리를 멈추는 제어입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저희의 다리 제어기의 안정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컵을 잡는 데모 영상입니다. 우선 카메라를 통하여 물체의 위치를 아루코 마커로 인식하여 따라가도록 인버스 키네마틱을 이용하여 제어하였습니다. 이후 창설에서는 다양한 물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식하고 이를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대 로봇 사고 영상입니다. 로봇 다리가 불안정한 통신에 의해 발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파워를 담당하는 선이 로봇이 회전하면서 끊어지게 되어 다리 4개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안정한 개수를 찾아놓았지만 파워선의 문제로 해당 개수는 테스트해보지 못했고 결국 다리 1개와 바퀴만을 이용하여 제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험 영상입니다. 로봇이 평형을 잠시나마 이루고 땅 위에 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바퀴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표 시간이 부족하여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이를 요약하자면 사족권과 바퀴의 장점을 살린 플랫폼을 제작해 보았고 기존 배달 로봇과는 다르게 다이나믹 댐핑을 활용하여 어떠한 장애물과 불연속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를 창설 3사에서 더욱 발전시켜 실제로 자율적으로 배달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창설 1을 위해 도와주신 박성민 교수님과 창설 2 수강생 친구분들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로봇을 제작하다 보니 두 명이서 벅찬 순간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